10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양산교구를 섬기시는 송혜경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이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전전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귀한 교회를 또 섬기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신 귀한 비전을 품고 세계를 품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저희에게 또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주의 일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주님, 김남수 목사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원하시고 또 택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 하나하나를 다 건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을 동참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날마다 더욱 동원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기도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리차드슨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또 말씀 사역과 영혼 건지는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사역 위에 날마다 주의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고 저희도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사역자님들과 또 알게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여러 부서부서의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더욱 힘차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리차슨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이제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굿 모닝 프렌즈. 아, 친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s good to be in church this morning. 아, 이 시간에 교회에 함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We are at the Church of Corinth now as we speak this morning. 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Silas and Timothy were still up in Macedonia with the new churches planted there. 아,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까지 그 마게도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고요. The
It's interesting. It says when they came down to Corinth, Paul devoted himself completely to just preaching the word.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And then he says that he gave himself to this, but he received a lot of persecution for preaching the gospel.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당한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The apostle Paul found that some received the gospel gladly and others became very hateful and abusive.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분들은 복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아주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였었습니다. It's not just you that goes through this. It's not just me. 이것이 여러분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당한 일이었던 그런 흡사한 것들이죠. Some people appreciate your witness, others will hate you for.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Even with all the miracles the apostle Paul did, still people rejected him and his testimony.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기적적인 일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Many argued with him.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They mocked him. 조롱하기도 하였고 They even attacked him. 어떤 때는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In some cities where Paul was, they even plotted to kill him.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Sometimes the apostle Paul would need to escape the city. 그래서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탈출해야만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Sometimes that's the wise thing to do. 어떤 때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될 때도 있었겠지요. But this time the Holy Spirit spoke to him at night.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밤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Said, "Don't move on.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도망가지 말아라. 이 도시에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Keep on speaking. 계속 말씀을 전해라. Do not be silent. 침묵을 하지 말아라. This is a real encouragement to us, isn't it?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아주 놀라운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I am almost sure that someone here today is trying to witness to some people who get very angry at you every time you talk to them about Jesus. 저는 오늘도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터인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When I was 20 years old, I worked in a factory in New Jersey. 한 20년 전에 제가 그 어떤 공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공장이었는데요. And I was witnessing to this one very large gentleman. 저는 어떤 키가 큰 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And twice he threatened me that if I didn't stop talking to him about Jesus, he was going to kill me. 두 번이나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저를 중지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위협을 하였습니다. And I says, "Yeah, but I'm going to heaven. You're going to hell." 예, 좋습니다. 근데 나는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당신은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요.라고 대답을 했죠. I was young. I didn't know better. 그 당시 제가 젊어서 그보다 더 나은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And he picked me up off the floor. I'm not a small man, but he picked me up off the floor. 그 제가 좀 작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저를 그냥 번쩍 들어올려 버리고. And he threw me against the locker. 그리고 저를 그냥 그 돌멩이 위에다 집어던졌습니다. And he kept going. He didn't know what to say. He was just so angry. 마치 그냥 너무 분노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는 것처럼 저에게 화를 냈었죠. All I could do was look in his eyes and say, "You really need Jesus." 제가 그에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I'm not sure if he ever did accept Jesus. 저는 그가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But many other men there did accept Jesus in that factory. 근데 그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I believe everywhere God sends us, we are a missionary.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 선교사로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In our neighborhood, in our schools, in our workplace.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바로 선교지인 것이죠. And every time you decide I will be a witness, the enemy will threaten you. 여러분들이 어느 때건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적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We must learn when it's time to move on and when it's time to stay and fight. 우리는 어느 때 피해야 될 것이고 어떤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We must face our fears.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에 대적을 해야만 합니다. The fear of the consequences of witnessing must be overcome if we are going to see supernatural things accomplished.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초능력적인 능력을 맛보고 싶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Now I just want to speak a word of wisdom before we move on with this. 저는 우리가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그 잠언서의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I have known some people that took this to extremes at their workplace. 저는 그 일하는 데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좀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And they kept getting in trouble because they were being paid to work. Instead, they were witnessing to Jesus, taking their time and taking the time that should have been working, and instead they were talking about the Bible. 일하는 데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 되는데 그 대신에 일은 안 하고 복음만 전하고 있다면 우리를 고용한 그 고용인이 그것을 봤을 때 우리를 반드시 해고하고 말 것이에요. But that time was not their own. 그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They were being paid to do something else. 그 사람들은 일할 땐 일하고 또 따를 때 복음을 전했어야만 되겠죠. That's not a good witness. 그건 좋은 복음 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In a sense, you're stealing from your boss if you keep taking time that he's paying for and doing something else. If it's extreme and done a lot.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을 받으면서 일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지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온당한 방법이 아니죠. Jesus told us to be wise as serpents. 예수님께서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고요. But harmless as doves.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isdom says we respect the laws of the land. 잠언서에는 우리가 그 땅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의 법에 순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respect those in authority.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e respect people's rights.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But even when we're doing the right thing at the right time, we will find people who threaten us. 우리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In every church I've pastored, I've had someone who tried to threaten to kill me.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저를 죽이겠다고까지 덤볐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It's amazing how when you're trying to do something good, people hate you for it.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In the first church I pastored, a young woman came and gave her heart to the Lord in church. 제가 맨 처음에 그 목회를 시작한 교회에서 그 젊은 여인이 와서 저에게 아주 어려운 시간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She had a wonderful experience of being born again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근데 그분이 아주 성령에 충만해서 그 중생의 체험을 하였던 놀라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After a few weeks she came to me after the service. She said, I'm very afraid to go home. 그런데 수주일 후에 예배 끝난 후에 그 여인이 제게 와 가지고 저는 집에 가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so I asked her, why are you afraid? 제가 그에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She said my husband threatened to beat me if I went to church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려고 할 때 그 제 남편이 저를 때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Now they live right across the street. 그들은 바로 길 건너편에 살고 있었는데요. And she said her husband was a drug addict.
근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약물 중독, 마약 중독자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nd I says, what I want you to do is I'm going to my office. You go home and you tell your husband I want to see him right now. I have something for him.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제가 사무실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제가 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so instead of beating her, he came running across the street to beat up me.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때려주기보다는 저를 때려주기 위해서 길거리 건너서 저에게 왔습니다. He came storming through the door, wanting to kill me. 그는 그 문을 꽝 차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And so I gave him a big hug. 근데 저는 그걸 그냥 콱콱 껴안아 버렸어요. He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It was very disarming.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꽉 껴안은 것이 뭐 마치 깜짝 놀란 그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But in about 20 minutes, he was on his knees with me, accepting Jesus as his savior. 그로부터 20분 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하였던 것입니다. Our fight is against principalities and powers of the air. 저는 그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The people who threaten you are just puppets of Satan. 우리를 위협한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But greater is he who is in us than he who is in the world.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And God will turn those curses back upon them. 우리에게 모든 주는 그런 위협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God will destroy the works of the enemy. 이 세상의 대적들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파하고 말 것입니다. And he will set captives free. 우리를 반드시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But we must be strong. 우리는 반드시 강해져야만 됩니다. And faithful. 그리고 신실하게 행하여야만 됩니다. And courageous. 용기 있게. And never be silent. 절대로 침묵하지 맙시다. No matter what the cost may be.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침묵하면 안 되겠습니다. Paul never stopped preaching. 바울은 설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One time Paul was let down a basket over a wall to escape a city. 어느 때 그 바울이 그 성벽을 바구니를 타고 이제 탈출한 적이 있었죠? He said he had been stoned and people tried to kill him by stoning and yet he survived it.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을 때였습니다. He was beaten and attacked and plotting to kill him in many cities he went to. 그가 많은 도시에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맞고 돌로 던짐을 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에까지 들어갔었던 것이었죠. But he did not let those traumatic experiences prevent him from preaching the gospel.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We must overcome some fears if we're going to be a witness for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I wonder how many here have experienced as I have when you felt the Holy Spirit telling you to witness to someone, but then you began to get very nervous and nervous to speak up.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Maybe they will be offended. 정말 그들이 공격하려고 생각했었을 것이에요. Maybe they'll think you're crazy. 그들은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Maybe they'll make fun of you in public. 그리고 그들은 대중에서 우리를 아주 조롱하는 그런 일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I want to talk about a few fears. I think there are five of them here that we need to overcome to be a witness for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다섯 가지의 그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is the fear of rejection. 맨 처음에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우리가 거부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Whether by family, 우리 가족들에 의해서, or friends, 친구들에 의해서, or even strangers, 그리고 또는 난 모르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거부를 당한다라고 하는 두려움. Instinctively, we don't like to be rejected.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And we have to overcome that fear of rejection, so we'll speak up and be a witness for Jesus.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Remember, if they do reject you, they're not rejecting you; they're rejecting Jesus.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Others have another kind of fear. It's a fear of being falsely accused or even sued by people.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모함하거나 또는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를 고발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Churches face this more and more.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그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When we started bringing in all these families and strangers and children into our building, people began to get worried.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어린이들이나 또는 가족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Because a lot of people just looking for the opportunity to sue someone.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수를 할까 고발을 할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Some people don't want to have cell groups at their house, right, Aldo? Because they're afraid someone might sue them if they fall coming in out of the house. 그 어떤 분은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그 조그만 셀 그룹을 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할까봐. Others are afraid to work with children because someone might falsely accuse them of something.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을 보고 또 모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child abuse 이런 거 가지고 또 수할까봐. But our goal is not to stay safe. Our goal is to win souls.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안전한데 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We cannot hide in the closet and hope when no one notices us. 우리가 그 벽장 속에 숨어서 아무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We need to all agree with the apostles when they prayed and said, "God grant us boldness."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담대하게 밖에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The third fear is the fear of failure. 세 번째 오는 두려움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Low self-esteem makes people afraid of failing. 우리의 낮은 자존감. 이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Past failures can make you afraid of trying again. 또 과거에 실패했던 적이 있는 그러한 아픈 경험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두려움이 원인이 됩니다. If someone has been a victim of abusive behavior, they're afraid sometimes to step out of fail. 제가 어떤 사람에게서 아주 학대를 받았던 그러한 경험들이 아픈 경험들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막는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We need to find God to be our strength and our help.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The Apostle Paul must have faced this fear.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But he declared,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All things. 모든 일을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because he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Hallelujah.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Another type of fear is the fear of harm or loss for obeying God. 또 하나의 다른 공포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오는 어떤 그 해를 당하거나 또는 손해를 볼 것 같다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People's threats and intimidation. 사람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Bullies who just by their presence or by their words try to threaten you.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에게 와서 확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I have had the responsibility of going in some of the worst neighborhoods in New York City over the last
over 30 years since I've been here. 저는 한 지난 30년 동안 그 이 뉴욕시에서 그 믿는 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Brooklyn, Bronx, Manhattan, some of the worst neighborhoods of our city. 우리 도시에 있는 브루클린이나 브롱스나 이런 그 그런데 이제 좀 안 좋은 동네들에서 오는 그런 위협들이 있었죠. And in each place, I had different times where people threatened me just because I was white and they were black or Hispanic. 그 어떤 인종적인 문제들과 피부 색깔 때문에 그런 그 그러한 지역에서 그런 위협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But I've never been afraid of those kind of things. 근데 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It's not because I'm stupid. 왜냐하면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I understand the real danger.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것도 많이 이해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And I wasn't just strolling down the street, just hanging out. 저는 그냥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거닐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I was on assignment.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시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when people yell out, "Hey, white boy, what are you doing here?" 사람들이, "Hey, 백인아,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습니다. I just say, "I'm just loving people in Jesus' name."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I've got all kinds of curses and all kinds of people telling me how stupid I am, but nobody's ever hurt me. 사람들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고 했지만 저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But even if they hurt me, what are you going to do? We still have to be on assignment for Jesus Christ. 그들이 비록 저를 해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라고 지시했던 그런 사명이 있는 자이니까. The fifth one is we have to overcome this fear of evil spirits. 다섯 번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악한 영, 악령입니다. And curses by witches and satanic cults. 그런 어떤 그 귀신 들린 자들이나 또는 무당들이나 이러한 자들이 우리를 저주하는 그러한 저주들이 있습니다. The devil is the original terrorist. 사실 마귀는 가장 원천적인 테러리스트죠. One church I was in, someone had set fire in several places in the church, my office and a few places. They put the church on fire intentionally.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몇 교회 안에 뭐 사무실이나 이런 몇 군데다가 그냥 불을 질른 적이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but the police had an idea who had done it. 저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찰관들이 누가 그랬는지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So they visited this young man's house and they found letters that said, "Burn down the house of God." 그래서 그 경찰관들이 그 젊은이를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뒤졌는데 그 젊은이는 자기 집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불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He and about a half a dozen teenagers had joined a satanic cult. 그는 한 여섯 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그 사탄 숭배 교회 멤버의 하나였습니다. His mother was not only one of our members, she was the person cleaning our church.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우리 교회를 청소하는 분이었었습니다. When the police told me who they thought it was, I called the mother right away. 그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나는 그 어머니를 불러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And she was so upset and crying on the phone. 근데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나서 많이 화를 내 분해하면서 울었습니다. So I encourage her to call all these young people to her house to get them together.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이에게 그러면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교회로 한번 데리고 와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y didn't know I was coming over. 제가 이것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접근할 줄은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So I came over. And just started hugging them all and loving them all.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왔을 때 그들을 안고 그들을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n I says, "Let's all get in a circle and pray."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서클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자.
And then they and then I say, in the name of Jesus, I'm not asking. Get a circle and pray. 그들이 그냥 막 자기네 하듯이 식으로 막 다다다 하고 그랬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서클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막 뒤로 막 물러나가는 거예요. And I took their hands and I rebuked the devil and I called upon the blood of Jesus and filled that place with the Holy Spirit.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하여 나가라고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those young people just stand there shaking,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그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But they all left that satanic cult.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사탄 숭배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They found in that room a power greater than Satan.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사탄의 능력보다 더한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They saw the stark contrast between the hatefulness of the devil and the love of Jesus Christ. 그들은 마귀의 증오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이점을 그 방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Our God is greater. 우리의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We must not be ashamed.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We must not be afraid.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Demons have no power over us. 사탄은 우리를 극복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power over the demon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This is not about us. It's about Jesus.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Jesus is alive.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He has all authority on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At the name of Jesus Christ, demons fle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power of the devil is broke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And one simple, small Christian who proclaims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gates of hell begin to shake. 가장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그는 마귀의 능력을 깨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We must not be intimidated.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 공포에 떨어선 안 됩니다. Hallelujah. Hallelujah. One time in Richmond Hill in Queens here. I was pastoring a church here in Queens. 제가 그 여기 퀸즈에서 이제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And we bought a house and we're going to tear the house down and build a school, which we did.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하나 사 가지고 그 집을 개조를 해서 이제 학교를 열려고 했었습니다. But some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 apartment building next door were involved in a cult called Santeria. 근데 그 바로 그 집 옆에 사는 사람이 그 센터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 종교에 관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And another woman was involved in some worship of some goddess something that she was threatening me. About three people from that building, they're all threatening me to put curses on me in the church. 그 빌딩에는 세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여자 한 사람은 어떤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이단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So we started finding articles outside the front door of the church in the mornings.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저희 그 교회 앞에 문 앞에다가 그들이 우리를 비난한 글을 써놓은 그런 글을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Dead chickens and dead rats and different things. 그런데 거기에는 그 죽은 닭과 죽은 그 쥐들 이런 것들을 앞에 같이 이렇게 놓고 있었어요. Not like voodoo. They were putting curses on the church. 마치 부두교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그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I don't know what that would do to you, but that does not make me afraid. I literally get excited over those kind of things.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오히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아주 그런 흥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Because this is not about people. This is about the spiritual realm.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일 관한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영의 일이라고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And I knew that demons were getting nervous about my church. 저는 마귀가
우리의 교회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t's what I want. 제가 그것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I want demons to be trembling. 저는 마귀가 벌벌 떨기를 원합니다. Because God is moving.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사해 들어왔기 때문에. And people are being set free. 사람들이 그 죄의 결박에서 놓여나기 때문에. You know, when you go in a basement of an old house, you shine the light, the rats run away. 저 여러분 아시죠? 그 지하실에 가서 문 불을 탁 켜면은 그 쥐들이 그냥 막 바쁘게 도망가잖아요. That's what happens with demons when the Christian shows up.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아갈 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We will not be afraid. 우리는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We will not be silent. 우리는 침묵하고만 있어서도 안 We 됩니다. We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우리는 이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We don't know their names yet.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But Jesus knows their name.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Children that are going to come to Jesus Christ.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Broken families that will be reconciled. 무너진 가정들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We're filling the kingdom of God with hungry souls. 그들의 그 공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채워줘야만 될 것입니다. We are making the devil very angry. 우리는 사탄을 화나게 해야만 됩니다. And we are making God very happy.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Stand together this morning. 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Glory to God.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We bless your name, Jesus. 예수님의 이름을 Glory to our King.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Of whom shall I be afraid?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The Lord is on our sid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합니다. Glory to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Father, we pray for your protec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We pray for your anointing.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We plead the blood of Jesus over our lives.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And we commit ourselves to sleeping well at night. 우리는 우리가 밤에 잘 자기를 원하고 And walking in joy during the day. 우리가 낮에는 기쁨으로 걸어갈 것을 원합니다. And not in fear.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For we are not given the spirit of fear.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But of power. 그러나 능력을 받았습니다. And of love. 사랑을 받았습니다. And of a sound mind.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Thank you for the spirit, Jesus. 이 귀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And we commit ourselves to singing your praises.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We commit ourselves to be a witness for you.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Wherever you call us to be a witness.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원하실 때 우리는 응답하겠습니다.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men. God bless you. (웃음) 말씀을 전해 주신 리처슨 목사님과 통역해 주신 홍재강 장로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스페인에서 414 윈도우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선교팀 7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프라미스 재단에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며 이제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작은 정성을 보탰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새기면서 이제 앞자리로 나오셔서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스페인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예배와 주일에 있을 신학교 후원의 밤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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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감당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시는 일을 서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주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믿고 의지하고 이제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